엄청난 억압을 일단히 보여준다. 촬영은 실제 베르사유 궁에서 허가를 받아 진행됩니다. 또 다른 영화 잡지 엠파의 장선희 기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르네 페라 감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교 부리지 않고 유식하게 나늘의 삶을 다뤄냅니다. 특히 여성차별이 심했던 사회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나늘의 심리 묘사가 탄탄하게 그려냅니다. 나늘을 연주한 마이케네는 말보다 눈빛으로 감정을 전하는데 그 생생한 표정에서 안타까움과 아련함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그래요, 모차르트의 빛에 가려서 조금은 덜 알려진 나넬 모차르트. 그녀를 다룬 음악 영화죠. 꽤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영화 전반에 깔리는 아름다운 선율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운 영화입니다. 나넬 모차르트, 음악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아요. 뮤지컬 모차르트가 문득 기억이 나는데요. 모차르트를 열심히 응원했던 나넬 모차르트. 착하고 아름다웠던 모습도 떠오르네요. 자, 뮤지컬 모차르트의 넘버 중에 한 곡 들어보려고요. 신용수님의 사실 이 노래는 모차르트를 위한 노래인데, 남자 부인이 모차르트를 위해 불러준 노래인데, 어쩌면 나넬 모차르트를 향해 들려줬으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신영숙의 황금별 듣고요. 김종국의 꿈을 듣고요.